경험입니다. 제가 비교적 풍경화를 많이 그리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히 겨울 풍경을 자주 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풍경을 많이 그리게 되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면서도 겨울을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겨울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고 차분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색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손등에 밴드는 상처가 좀 생겨서 붙여두었습니다. 보시기에 거슬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17대1로 우리 편이 17명이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나 봅니다. 사실은 전시 준비를 하다가 좀 긁혔는데 딱지가 남은 게 보기 흉해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끝마치게 됐습니다. 같은 인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 같아서 식상하기는 한데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날씨조차 도와주는 건지 전시 일주일 전만 해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막상 전시 기간 중에는 정말로 봄이 올 것처럼 따뜻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전시가 끝나자마자 기록적인 겨울 폭우가 쏟아지고 순식간에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겨울은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3일 추우면 4일 정도 따뜻한 날씨가 되는 패턴인데 그런 질서가 없어진 지 꽤 오래돼 버렸습니다. 며칠 사이에도 20도가 넘게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한번 추우면 보름씩 대책 없이 추워지기도 합니다. 전시에 날씨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신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추우면 더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맹추위 사이에 한 열흘 정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틈에 전시를 하게 돼서 그것도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전시 일정이야 몇 달 전에 정해지는 거라서 당일에 변동맞은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절묘하게 시기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년엔 전시 규모를 더 크게 만들 예정인데 날씨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올해만큼 행운이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풍경은 이런 색이 참 좋습니다. 소복하게 쌓인 눈 사이사이에 바싹 마른 나뭇가지의 색은 깊은 매력이 느껴집니다. 대체적으로는 갈색과 회색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색들을 품고 있습니다. 보라색이며 녹색도 들어가고 붉은색, 푸른색도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색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숲의 틈을 비집고 손바닥만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살은 앙상한 나뭇가지로 실 개울 옆에 쌓인 눈으로 보드랍게 내려앉습니다.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주변 색을 잘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색을 띠게 됩니다. 그늘에 쌓인 눈은 하늘의 색을 반영해서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날이 맑고 볕이 강할수록 그늘에 푸른색은 더 푸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의 경계 부분은 따뜻한 색으로 감싸주면 햇빛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약간의 노란색 느낌도 좋고 핑크색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아 가장 밝은 부분도 무작정 흰색으로 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햇빛에 노출됐다고 해도 모두 같은 밝기가 아니고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뭇가지들을 그리는 건 아주 성가신 일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나뭇가지들이 제각각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방향도 너무나 제멋대로라서 질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틈으로 빛에 노출된 곳과 그늘에 가려진 것들의 차이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둥이 되는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위로 향하는 형상이고 상대적으로 굵게 그려줍니다. 그 외의 잔가지들은 주로 횡으로 움직이지만 훨씬 더 다양한 방향이라서 터치의 방향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요령입니다. 또 이 잔가지들의 겹침이 많을수록 더 깊이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선 위에 선, 그 선 위에 또 선을 반복해 긋는 걸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곳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멀리 있는 숲의 표현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림의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뭉개버리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부합하는 명도와 채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절한 묘사도 필요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여야 적절한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